여러분의 상꼬맹이 꼬마가 예 결혼합니다. 예. 뭐, 아, 무한도전 멤버들, 멘붕이었어요. 예. 재석이 형도 되게 듣고 나서 축복해줬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, 특히 홍철이가 너무 놀래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지애를 느꼈다면 제가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된 거잖아요. 걔가 이제 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곧 이따 이제 동생이 될까요? 뭐 어찌됐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예, 그날 예, 그냥 의자에 털썩 앉더라고요. 예. 그리고 특히 우리 또 런닝맨에서는 또 종국이 형이 저랑 안지 한 14년, 15년 됐는데 예, 너무나 축복해 주면서도 서운해 하면서 예, 고은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예, 서운함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. 예. 그 작은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걸 봤고요. 그리고 제일 또 힘들 때 같이 있었던 우리 제동이 형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. 예, 아, 진짜로 해서 SNS로만 연락이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형 전화 좀 받으세요. 예, 연락하고 싶습니다. 김제동 씨,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. 그리고 우리 또 종민이, 예, 뭐 동현이, 예, 친구들이 예, 많이 예, 놀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게 놀라운가 봐요. 되게 멘붕이 온대요. 그리고 명수 형은 알리자마자 전화가 와서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맨 끝에 수줍게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. 워낙 예, 고은이라는 친구가 또 인간관계를 되게 잘 해놔서요. 예. 걱정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결혼한다 그러면 되게 놀래시다가 예, 누구랑 하냐 물어봤을 때 고은이랑 한다, 별이랑 한다 그랬을 때다 안심을 하더라고요. 예.